네, 청년 창업 런웨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때 대한민국을 뒤흔든 화제의 유행어가 있습니다. 김기사 운전해. 뭐 아시죠? 예, 제가 하니까 정말 예, 운전 안 할 것 같네요. 예, 엉망이네요. 이 얘기를 왜 하냐고요? 예, 바로 스타트업에서 단숨에 스타가 되어버린 2015년 IT업계 최고의 슈퍼 루키 이분을 소개할까 합니다. 먼저 누군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지금은 쭉 가야지 빨라. 직진! 지금 뭐 하는 거야? 우회전해야지 우회전. 찾았어. 여긴 이쪽으로 가면 돼. 네, 아, 우리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우리 남자분, 여자분의 연기력이 돋보였던 아주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IT업계의 작은 거인 김원태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자, 네, 안녕하세요. 예, 대표님. 혹시 네. 영상 속의 주인공이 맞나요? 아, 예, 부끄럽습니다. 아, 예, 예, 많이 부끄러우신 예, 목소리입니다. 예. 예, 사업 소개를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그... 운전하시는 분들이 도로 위에서 보내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국민내비 긴기사를 서비스하고 있는 로겐롤의 김원태 공동대표입니다. 오늘 엄청난 분이 오셨습니다. 제가 기사를 검색을 해봤는데 끝도 없이 나오고 자료 조사 결과 야 기자들이 선정한 2014년 가장 빛나는 앱 네 그리고 미국 IT 매체 선정 아시아 100대 기업에 수상을 하셨고 올해 무선 인터넷 기업인상을 수상을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국토해양부 장관 표창장을 받으시고 대한민국 인터넷 대상까지 내비게이션 하나로 완전 대박이 났습니다. 초대박이 났죠? 아 아직 멀었습니다. 아 예, 어, 예, 예 아직 멀었다고요? 네. 예 아주 꿈이 아주 쫙 예, 높으시네요. 예 안 막히는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 기술을 만드신 분입니다. 예. 예 네 일단 사업장부터 만나보고 이야기를 마저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 1,000만 명이 사용하고 있는 국민내비 김기사를 서비스하고 있는 로겐롤의 김원태 대표입니다. 자, 지금부터 저희 그 국민내비 김기사 서비스를 개발하는 업무 공간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저희 한 4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고요. 여기 뭐 저희 국민내비 김기사 서비스를 기획하는 게 있고 빠른 길을 탐색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한다든지 전자지도를 구축한다든지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김기사만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김기사는 실제로는 사용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100% 사용자들이 제공하고 있는 교통정보, 즉 지나가는 길들을 속도를 수집해서 그 정보를 가공을 해서 다시 사용자들에게 제공을 해주는 형태의 서비스입니다. 크라우딩 소식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가장 정확하고 가장 쉽고 가장 빠른 게 본인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스마트폰 사용자들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저희만의 벌집 UI라는 그런 UI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더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창업 초부터 우리가 회의를 할 때 그 회사에서 회의실에서 회의를 안 하고 주변에 있는 카페에 가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거를 보고 여기 이제 사무실에 이사를 오면서 아예 이렇게 회사의 방을 카페 공간처럼 만들어가지고 자유롭게 휴식도 취하고 회의도 하고 이렇게 뭐 운동도 하고 이런 이제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뭐 이상으로 저희 업무 공간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요. 저희가 국민내비라는 이름에 걸맞게 더욱 좋은 서비스, 정확하고 빠른 길 안내로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네, 아주 뭐 영상을 보니까 완벽 설정이 느껴집니다. 예, 아주 바로 뒤에서 탁구를 치고 있고 예, 이왕이면 탁구를 좀 잘 치시는 분으로 섭외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 카메라 꺼지니까 훨씬 더 잘 치시는 아, 그래, 예. 그래요. 예, 아, 예. 아무튼 영상 잘 봤습니다. 야, 아, 천만 명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네. 예, 뭐 거의 뭐 이제 내비게이션계 어떤 어플계 베테랑이나 암살 정도의 느낌으로 우리가 예, 볼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처음에 이 어플을 만들게 됐을 때 이렇게 대박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이렇게 빨리는 아니지만 네. 언젠가는 이제 그 우리나라의 그 모든 분들이 네. 우리 서비스를 알게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자신감은 있었습니다. 예, 자신감 하나로 시작해서. 네. 근데 뭐 창업을 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이제 5년 뭐 한 반 정도 됐습니다. 그렇다면 네. 여기서 또 제가 또 궁금합니다. 항상 네. 저는 현실적이어서 네. 궁금해요. 그럼 얼마를 버시는지. 저희가 네. 그 서비스 자체는 무료입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자체로 어떻게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여기 어떤 광고를 접목을 해서 그런 광고비로 하는데 작년에는 그 광고비만으로 한 20억 정도를 벌었었고요. 예. 그 전에는 사실 저희가 40명의 그 운영을 하고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간 사업이거든요. 근데 네. 그거로는 사실은 많이 부족하지만 예. 투자나 이런 거로 이제 해결을 했고 그 투자 받기 전에는 저희가 직원의 절반은 이제 그 용역 사업을 하고 예. 절반은 이제 서비스를 개발을 하는 투자를 하고 예. 그렇게 해서 예, 그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이제 기사로 접했는데 네. 그 대기업에서 인수를 했잖아요. 네. 어마어마한 돈으로 인수를 했던데 네. 그런 거는 아직 매출에 이렇게 공개를 안 하시고 안 잡힌 겁니까? 아, 어떤 그거는, 겁니까? 그거는 네. 매출은 아니고요. 예. 그 M&A라고 예. 이제 회사가 회사를 살 때 예. 회사의 주식을 어떤 값으로 예. 사는 거죠. 그래서 그 주식을 예.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돈을 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계란으로 바위치기에 성공을 하신 격입니다. 대표님의 창업 스토리 지금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을 했지만 굉장히 현실은 이렇게 쉽지 않았어요. 애정을 갖고 만들었던 그런 서비스들이 경쟁 통신사의 협력업체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이 다 중단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비게이션 사업이 돈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은 네, 최근에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전에는 언론에 굉장히 나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줬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뭐 저희가 원하지 않아도 엄청나게 많은 이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그 사실 다음 카카오와 저희가 이제 그런 그 한 가족이 되는 그런 그 이벤트 이슈 뉴스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어떤 실제보다는 어떤 그런 금액적인 면에 더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그 이면에 이제 저희가 어떻게 사업을 하고 그 뒤에 어떻게 저희가 그 김기사 서비스를 개발해 왔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그 경북 안동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안동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녔고요. 대학과 대학원을 부산에서 나왔는데 그 대학교 4학년 때 그 우연히 저는 당연히 이제 취업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뭐 집이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여름 방학에 우연히 이제 어떤 교수님의 특강을 듣게 되었는데 지리 정보 시스템이라는 새로운 학문에 대한 특강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 이제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4학년 여름 방학 되지만 이제 급하게 준비를 해서 대학원을 이제 지리정보 시스템을 전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대학과 대학원이 뭐 정말 그 제 인생에서 뭐 다닐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다닌 것 같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저는 대학에서 대학 동기인 지금의 이제 공동 대표인 박종환 대표를 만났고 대학원 때 우리 연구실 후배인 지금의 이제 기술을 총괄하고 있는 CTO인 그 신명진 부사장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 명이 공동 창업자로 현재 회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제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시작된 그런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본의 아니게 이제 벤처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KT의 이제 사내벤처인데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인터넷의 지도 서비스를 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다음 지도, 뭐 네이버 지도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당시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제 직원으로 이제 창업에 참여를 해서 그 프로그래밍을 했습니다. 직접. 그래서 인터넷 지도 서비스를 만들어서 그 당시에
한 1년 만에 거의 우리나라 인터넷 지도 서비스의 한 90% 이상을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인터넷에서 어떤 모바일로 어떤 시대가 많이 빠르게 변하는 걸 보고 휴대폰 쪽에 위치 기반 서비스 전문 기업을 창업을 하게 됩니다. 뭐 휴대폰에 서비스를 하려면은 특히 위치 기반 서비스를 하려면은 이동통신사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통신사의 협력 업체로 10년 동안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2006년에 이제 코스닥 상장도 했었고 그러다가 2009년에 이제 회사를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을 하고 나서 그런 이제 많이 느낀 게 많았는데요. 그 오랫동안 그런 우리 서비스처럼 그렇게 애정을 갖고 만들었던 그런 서비스들이 우리가 이제 같이 합병을 하게 된 회사가 경쟁 통신사의 협력 업체라는 이유만으로 이제 사업이 다 중단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비스를 만들고 싶다. 다음부터는 남의 서비스가 아닌 우리 브랜드의 사업을 하고 싶다라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겐노를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창업을 했지만 굉장히 현실은 이렇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창업 자금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공동 창업자 3명이 퇴직금 5천만 원씩 내서 1억 5천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이제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이 출발 전에는 검색을 하고 가는 중에는 화면을 점유하고 도착해서는 실제로 거기에서 갔다는 걸 인증해서 주변의 어떤 오프라인 사업들하고 연결이 되는 그런 것들을 봐서 또 유행도 타지 않고 우리가 세계에서 최초로 휴대폰 일체형 내비게이션을 했던 어떤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비게이션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다 말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동통신사에서 스마트폰을 내놓을 때 다 무료로 다 제공하면서 이미 이제 선탑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비게이션 사업이 돈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은 이런 환경 때문에 다른 이제 쉽사리 이쪽 분야에 뛰어들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경쟁자는 적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외 300여 개 내비게이션들을 분석을 했는데요. 다 이제 지도 기반입니다. 지도 기반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찾아갈 때 뭐 메뉴에서 뭐 뭘 찾고 막 이렇게 지도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찾는 겁니다. 스마트폰에서는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아이폰 처음에 나왔을 때 아이폰에 음악 들을 때 음악을 누르면은 바로 플레이가 되고 없으면 찾아놓고 책도 책을 서재 같은 데서 아이북 같은 데서 있으면은 펼쳐서 보고 없으면은 찾아놓잖아요. 그러면은 내비게이션도 장소가 있으면은 누르면은 플레이가 돼서 목적지까지 안내를 하고 없으면은 찾아놓고 이런 어떤 그 어떤 저기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독창적인 벌집 UI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또 그 기존에 없던 기능들도 새로 만들고 그러면서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사람들이 입소문을 내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이제까지 거의 홍보를 한 적이 없거든요. 사람들이 써보고 괜찮아서 주변에 추천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출시할 때는 한 달 유료로 쓰고 한 달 무료로 쓰고 한 달 뒤에는 이제 $0.99를 지불하는 유료 서비스였어요. 그래서 근데 그해 말이 되면서 저희가 유료 결제율이 한 15% 정도 했는데 그 유료 앱들 중에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지만 어떻게 생각했냐면 85%의 사용자들이 그런 유료 1달러밖에 안 되는데 그거에 대한 벽을 넘지 못하고 다 떠난다는 생각에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 1월에 그 안드로이드 쪽 긴기사를 출시를 하면서 전면 무료화를 하고 광고를 붙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입자가 엄청나게 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뭐 다 엔지니어 출신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편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투자를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투자를 받는 것은 창업 이후 한 2년 6개월 뒤에 투자를 받게 되었는데 그 처음에 한국 투자 파트너스로부터 10억을 투자받고 그 다음에 뭐 사이버 에이전트, 네이버, 뭐 네오플럭스 파트너스 인베스먼트에서 40억을 추가로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받고
부터 이제 저희가 하던 아까 말씀드렸던 용역 사업을 다 하지 않고 서비스에 더 집중하게 되었죠. 그러던 중에 이제 어떤 세계적인 어떤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 웨이즈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웨이즈라는 회사는 저희하고 어떤 비슷한 개념의 교통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를 하는 그런 개념의 내비게이션 서비스인데 이스라엘 회사입니다. 그 이스라엘 회사는 이제 미국에서 서비스를 했는데 그 회사가 구글에 13억 달러, 그 1조 5천억에 팔린 겁니다. 그것을 보고 한국에서만 머무르면 안 되겠다, 세계로 나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빨리 준비를 해가지고 주변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 UI가 이제 일본 분들이 좋아할 만한 UI라고 이제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일본 법인을 바로 설립을 하고 일본에 이제 서비스를 출시하기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일본의 또 대형 인터넷 업체에서 같이 하다는 제안을 받고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최근에 일본에 서비스를 오픈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올해 1월에 카카오 택시 서비스가 오픈되면서 오픈하니까 이제 택시 기사분들이 내비게이션을 같이 연결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저희가 뭐 하루 이틀 만에 이제 연결을 시켜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서비스 반응이 좋으니까 이제 또 점점 더 가까운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협상을 하면 할수록 이제 더 신뢰가 쌓이고 추구하는 어떤 비전이나 이런 것들이 같아서 저희가 이제 같이 이제 함께 하기로 이제 합의를 했는데요. 김 기사의 가치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용하시는 분들은 도로에서 모르는 길을 찾아갈 때, 아는 길도 더 빨리 갈 때 김 기사를 사용하지만 저희가 어떤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행동을 요구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찾아가면 그냥 지나가는 속도를 올려서 교통정보로 사용을 해서 또 공유를 해드리고 그렇게 하는 게 한 시간 동안만 교통정보를 모으면은 우리나라 도로의 95% 이상을 커버를 합니다. 모든 교통정보가 다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지도도 만들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뭐 검색하고 찾아가고 저장하고 이런 걸 가지고 어느 장소가 인기 있느냐, 어느 맛집이 사람들이 많이 가느냐도 알 수가 있어서 그걸 또 알려드립니다. 어떤 서비스를 만들든지 이것이 고객을 만족하는 수준이 아니라 고객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또 그걸 할 때 우리가 힘들지 않냐, 우리가 행복하냐, 그것도 굉장히 판단 기준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새로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은 트렌드에 따라가지 마라. 왜냐하면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을 버는 것은 다수가 아니고 소수거든요. 트렌드는 이미 다수가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가봤자 거기서 최고가 되기는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자기가 잘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을 해서 집중을 해서 하면은 트렌드는 자기가 만들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혼자 하지 말고 공동 창업자들이 같이 하라. 우리는 혼자 있으면 아마 뭐 백전백패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까 공동 창업자 3명이 있는데 저희는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라기보다는 그 변신 합체 로봇 있잖아요. 그래서 깍깍하면은 지는데 합쳐서 이렇게 하면은 이기는 그런 것 같아요. 저희 3명이 성향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같이 이제 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게 지나고 나니까 그 어려움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정말 꼭 필요했던 그런 그때 차라리 안 된 게 다행인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하고 뭐 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예, 이렇게 가능성을 본 세 남자가 무모하게 도전을 해서 IT 업계에 정말 한 획을 그었습니다. 아, 원래 그 사실 이게 내비게이션이라는 자체가 저는 진짜 이제 저도 운전을 하는 사람으로서 와, 나 진짜 이렇게 똑똑한 애는 내가 처음 본다. 너무 똑똑하다. 내비게이션 이거 진짜 대박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다가 안 막히는 길까지 어떻게 보면 소비자가 사용자가 정말 원하는 것을 가려운 곳을 긁어주신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런 아이디어는 처음에 누가 내신 거예요? 저희는 예. 그 공동 창업자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많이 참여하는데 특히 이제 공동 창업자들끼리 활약 제도입니다. 그래서 만장일치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예. 명이 찬성을 하면은 뭐 네네네. 뭐든지 하니까 세 예. 명이 합쳐서 만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예예. 이런 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 누군가 얘기를 던졌는데 예예. 예. 그럼 원래 전공이 뭐세요?
저는 대학교는 컴퓨터공학이고요. 예. 대학원은 지리정보시스템입니다. 아, 예. 전공을 잘 살리셨네요. 보면 이렇게 전공을 이렇게 단계를 네. 잘 거쳐가서 예. 퇴직금을 받으셔서 뭐 네. 내 서비스를 한번 해보자. 내 일을 네. 만들어보자. 예. 5천만 원씩 예. 초기 자본금 1억 5천에 투자를 해서 지금은 626억 원이라는 예. 어떤 가치로 예. 이렇게 와, 몇 배입니까? 그게 굉장합니다. 예. 주된 요인은 무엇이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 많은 분석을 통해서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그 내비게이션 회사들이 보통 사용자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아요. 그래서 오픈 커뮤니티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주로 뭐 불만이 있으면 메일을 보내거나 아니면 폐쇄형 어떤 게시판에 등록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처음부터 그 오픈 카페에다가 글을 등록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불만을 보고 우리가 뭐 새벽에 글이 올라오면은 제가 보는 직원들이 누구든 저도 새벽에 보면은 바로 답변을 달아드렸어요. 예. 그래서 그러면서 고객들도 불만이 있던 분들도 팬이 되고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또 서비스에 대해서 더 가까워지는 거죠. 네. 예. 그런 것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수많은 위치 정보 시스템 중에서도 네. 그 기반 시스템 중에서도 하필이면 왜 내비를 선택을 하셨는지 그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예. 제가 그 이전 회사에서 한 10년간 이제 위치 기반 서비스를 했었는데 네. 10년 동안 히트가 된 거는 딱 세 가지 종류밖에 없었습니다. 친구 찾기 서비스, 그다음에 그 차일드 케어, 예. 그다음에 이제 그 폰 내비게이션 세 가지였는데 네. 친구 찾기 서비스는 그 어떤 위치 추적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고요. 네. 그 차일드 케어 서비스는 그 대상이 이제 자녀가 있는 부모다 보니까 이제 범위가 좀 좁았습니다. 근데 내비게이션은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고 네. 또 자주 사용하고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고 유행을 타지 않고 저희가 창업해서 이제까지 오면서 가입자가 사용이나 양이 이렇게 줄어든 거는 정말 뭐 특별한 일이 있지 않고는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내비게이션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보면 내비게이션의 후발주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뭐 따로 홍보를 하고 마케팅을 하신 게 없다고 하셨죠. 예.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저희가 내비게이션을 시작할 때 네. 모든 내비게이션은 다 지도 기반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그대로 그냥 뭐 우리는 더 빠른 길을 안내해 드린다 이런 것들이 그 어필이 되려면은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네. 또 검증을 하려면 써봐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써볼 수 있는 어떤 계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벌집 UI라는 걸 만들어서 세상에는 지도 기반의 UI의 내비게이션과 벌집 UI 기반의 내비게이션이 있는 거로 된 거죠. 또 거기서 우리가 스마트폰에 적합한 기존에 없던 기능들을 만들었어요. 네. 사진 찍은 폰에서 사진 찍으면은 거기를 바로 찾아갈 수 있다거나 또 내비게이션 목적지 뭐 집으로 가면은 집으로 찾아가는 동안 집에서 기다리는 사람한테 몇 분 뒤에 도착한다는 걸 알려드린다거나 그다음에 뭐 휴대폰에 있는 그 카메라에가 이제 영상 촬영을 하면서 블랙박스 기능을 같이 사용을 한다거나 이런 없던 기능들을 계속 이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입소문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확실히 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시니까 그 가능성을 보시는 거니까 아마도 네. 이런 당당함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단하시네요. 예. 대표님에게 그럼 공식 질문 드릴게요. 대표님에게 내비게이션이란 무엇입니까? 제게 내비게이션은 내비게이션인 것 같습니다. 네, 내비게이션은 내비게이션이다. 예, 뭐 우리가 뭐 인생의 나침반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내비게이션은 내비게이션이다. 예. 그거를 한번 잘 한번 풀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네. 김기사라고 네. 이름을 지은 거 보고 제가 성이 김이라서 김기사라고 이름 지었냐고 많이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은 제가 지은 건 아니고 저희 이제 그 CTO가 지었는데 저는 우리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의 시간을 절약해드리고 더 좋은 장소를 추천해드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또 모르는 길을 가르쳐드리고 이렇게 해서 내비게이션을 만들었는데 네. 지나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인생에서 그 서비스 자체를 겪으면서 인생에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또 그 내비게이션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분들이 또 많은 조언을 알려드리고 그래서 제 인생에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내비게이션 역할을 오히려 하게 되었지 않았냐. 제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지 않나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아무튼 확 와닿진 않지만 어쨌든 대표님에게 내비게이션은 네. 내비게이션이다라는 예. 자체만으로도 예. 충분히 무언가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앞으로 어떤 런웨이를 그려나가실 예정입니까? 전 세계 분들이 저희 서비스를 알고 사용을 하고 네. 그렇게 연결하는 내비게이션계의 어떤 전 세계 실크로드 그런 예. 것이 되고 싶습니다. 예, 굉장히 또
지리 공부를 또 엄청 많이 해야겠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나라의 지도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더군다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거든요. 예. 앞으로 국민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정말 세계인의 내비게이션 회사로 거듭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아,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걸 찾아서 우직하게 한 길을 걸어온 김원태 대표님. 그 우직함 뒤에는 열정이라는 단어가 숨어 있었습니다. 적성과 신념이 가리키는 길, 그곳에 성공이라는 단어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 런웨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스튜디오의 공개 방송이라서 굉장히 떨렸고요. 아쉬운 게 있다면 다시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그 런웨이라는 프로그램이 우리나라 어떤 스타트업에 있어서 어떤 회사들을 많이 알리고 또 다른 좋은 영향을 끼치고 하는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이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이제 이런 스타트업에 대해서 어떤 실리콘밸리 이런 거에 비해서 덜 주목받고 또 대기업이나 이런 걸 선호하고 또 공공기관 이런 걸 더 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그런 트렌드 어떤 그런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그 부분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